마른 장마와 때이른 무더위 탓에 곳곳에서 말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벌에 쏘이면 자칫 목숨도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쯤 창원시 진전면의 밭에서 콩을 수확하던 84살 김호순 할머니가 말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말벌에 쏘인 할머니의 등과 다리엔 시뻘건 반점과 두드러기가 일어났습니다. 공달에 오다가 뭐 발로 막 버리고 버리는 거잖아요. 뭐 버리고 아달라. 어디 쏘 있는 것도 모르고 뭐. 이달 들어 경남에서 접수된 벌 피해 신고 건수는 650여 건.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번식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이 쏘일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난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13,000여 명 가운데 70%가 넘는 환자가 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마른 장마다 보니까 벌집이 약간 더 커지면서 개체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아서 벌집이 주변에 있다면 수십 마리까지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벌에 쏘일 경우 먼저 손톱이나 신용카드로 피부를 긁어 침을 제거하고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밝은색의 옷은 최대한 피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